우리가 이제 빈칸 논리인데요. 빈칸 논리를 푸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첫 번째 방법이 뭐였어? 빈칸 문장 읽고, 그치? 최대한 조금 읽는 방법. 그리고 나서 보기 읽고, 빈칸이 가운데면 쉽다 그래서 그 아래를 읽고, 그치? 뭐 이렇게 이제 푸는 방법도 했었고, 로직트리 방법도 했었고. 그런데 이분법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빈칸 논리가 이제 이분법으로 나오면 굉장히 어려운데, 그게 아닌 이상은 뭐를 찾는 행위가 가장 중요하다? 주제를 찾는 행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 14번 제목 씁니다. 스포츠에서 군중의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쓰세요. 뭐 이건 내가 만들어낸 거 아니야. EBS 해설지 보면 위에 이렇게 써 있는 거 그냥 불러주는 거예요. 스포츠에서 군중의 긍정적인 영향. 자, 스포츠에서 어텐던스 참석은 거의 항상 이루어진다. 98에서 99%. 그치? 뭐와 함께? 최소한 원 아더 퍼슨, 다른 사람이겠죠. 어나더겠죠. 그치? 원 아더, 원 얘가 하나니까 아더, 다른 사람, 최소한.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를 보러 갈 때 혼자서 경기를 보는 일은 있어 없어? 없다는 얘기야. 왜? 다른 관객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스포츠 경기 보러 간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희준은 뭐 보러 갔어? 네. 뭐? 치어걸 보러 갔어요? 얘기해봐, 뭐 보러 갔어? 안 보러 갔어요? 자기는 뭐 보러 갔어? 야구, 자기는. 축구. 너 축구 아냐? 축구 좋아하냐? 축구를 좋아하는데 야구, 치어걸? 아무튼 그거 보러 가면은 자기 혼자 있다라고 생각해봐. 끔찍하죠?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주제 색칠하고 갑시다. 여섯 개까지가 주제문이야. 스포츠 팬은 돈을 지불하는 거야. 당연히 돈 내고 들어가죠. 그치? 무슨 돈이야? 권리를 위한 돈이야. 무슨 권리야? 인조이, 즐기다, 누리다. 뭘 누려? 감정적인 경험을. 야, 감정적인 경험을 즐기기 위한 그런 권리를 위해서 돈을 지불한대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신정보죠. 난 스포츠에 그냥 내가 응원하는 선수보러 간 줄 알았더니 다른 사람과의 감정적인 경험이래요. 그럼 일단 감정적인 경험에다가 형광펜 칠해놓고 갑시다. 자, 팬은 간대요. 그 게임에 간대요. 있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있기 위해서. 즉, 다시 말해서, 콤마는 동격이야. 공유하기 위해서. 뭘 공유할까요? 감정을 공유하겠죠. 그럼 여기서 경험은 감정이겠죠. 이러한 사회적인 익스체인지, 교류 안에서, 그치? 교류 안에서, 교환 안에서. 좀 더 보편적으로 말하자면, unlikely, 이분법, unlikely. 그러면, 식료품적, 그치? 여기, 다른, 소음의 상이라고 할게요. 식료품적, 네, 뭐예요? 스포츠죠. 그치? 스포츠. 여기는 스포츠. 여기는 이마트. 이마트. 이분법이야. 달리, 블랭크는, 그럼 블랭크는 뭐가 나와야 돼? 파란 색깔 나와야죠. 그치? 파란 색깔은 긍정적인, 심리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줄이 없다는 거는 크로우셔 체크아웃에 계산되죠. 체크아웃은. 자, 그러면은 크로우셔 체크아웃 파란색에는 뭐가 없어요? 줄이 없어요. 그치? 맞죠? 그럼 이 줄이 있는 것은 스포츠겠죠. 빨간색이죠. 그럼 이 파란색은 메이크 5형식입니다. 쇼퍼들이 행복할까요?
줄이 없으면 행복해요. 그러나, 그렇죠. 자, 줄이 없어요. 야구보로 가는데 줄이 없어요. 얘는 야구야. 빨간색이야. 빨간색인데 줄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명백한 힌트다. 스포츠가 빨간색. 네. 아우, 그래? 아, 또 헷갈려요. 얘 이마트 빨간색. 그치? 아, 얘 뭐야? 빨간색. 스포츠 파란색. 헷갈려. 야구는 명백한 힌트래요. 팬들에게 어떤 힌트일까요? 마이너스 힌트겠죠. 그치? 100 이하의 힌트다. 자, 그래서 여기서 either A or B를 쓰고 있는데 이때 that은 뭐예요? 힌트의 동격입니다. 이때 that은 뭐예요? 힌트의 동격이야. 힌트의 명백한 힌트인데 어떤 힌트? 이것은 끔찍해야죠. 스포츠 행사다. 또는 팬이 도착했구나. 경기장에 잘못된 날짜에 오늘 경기가 아닌데 온 거야. 그러면 사람이 없을 수 있겠죠. 아니면은 끔찍한 경기야. 그치? 뭐 그럴 경우에도 이제 사람들이 없겠죠.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은 항상 있다는 얘기겠죠. 자, excitement, 흥분입니다. 경쟁에 대한 흥분, 그리고 아우라, 슈퍼스타의 어떤 힘, 플레이어들의 스타 파워에 대한 아우라, 그 팀에서 이런 것들은 such that 별표, 형광펜. 그의 즐거움은 was 너무나 great해서 그래서 그 결과 that 어쩌고 저쩌고 했다. 그래서 얘가 뭐로 바꿀 수 있어? such로 바꿀 수 있죠. 자, 문으로 갈 수 있죠. so great. 그쵸? 그럼 도치해야죠. was his joy. 그래서 that 이렇게 써야겠죠. so that 꿈은. 그런데 얘 대신에 뭐 쓸 수 있다고? such. 그럼 뒤에서 수일치하는 걸 잊으면 안 돼요. 얘가 주어니까. 얘는 뭐예요? So great죠. 너무나 great해서 그래서 뭐 할 정도로 great하냐. 그 경험은 가장 잘 즐겨질 수 있다. 가장 잘 즐겨질 수 있대. 언제 가장 잘 즐겨질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이 있을 때 최소한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함께 그대로 화살표 내려주세요. 자, 그럼 빈칸은 긍정적인 심리적인 영향을 끼친대요. 자, 그럼 빈칸은 뭐가 들어가면 돼? 당연히 다른 사람과 함께 있는 게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과 감정적인 경험을 공유하는 게 블랭크에 들어가면 돼. 파란색이 들어가면 돼. 정답 1번. 답을 찾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그쵸? 다른 사람은 예죠. 쉬웠습니다.